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밭과 집을 탐하는 당대의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자신들의 권력으로 약자들의 산업을 강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속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파괴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소서. 탐욕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와 권력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말기에 권력자 편에 서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와 같은 선지자에게 멸망에 대해 예언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미가는 허망하고 거짓되게 예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활동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귀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소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서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조롱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소서. 열방의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며 세계 각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을 북한 군인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폭력과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은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는 극빈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소서. 정직하고 삶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허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모이기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과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의 연합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경의 진리와 관계없는 모든 일들을 떠나 순전한 복음으로만 돌아가게 하소서.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